안녕하세요. 성공이민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미국 이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 종착지로 꿈꾸는 나라인 미국. 미국 이민의 카테고리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인 EB3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간단한 신청 조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성공 이민과 함께 미국 취업 이민 EB3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B3 프로그램은 크게 전문직 취업 이민, 숙련직 취업 이민, 비숙련직 취업 이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직 취업 이민은 신청자에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숙련직 취업 이민을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2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비숙련 취업 이민은 신청자에게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EB3 카테고리 안에서도 신청자는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했다면 이후 고용주의 후원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EB3 전문직, 숙련직의 경우 신청자의 학력 및 전문 경력과 충분한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주를 확보한 다음 노동 허가 단계를 거친 뒤 I-140 이민 청원을 신청하게 되며 그 다음 단계로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는지, 미국 외에 체류하는지에 따라 다른 수속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국 내에 체류할 경우 I-485 신분 변경을 신청하고 미국 외 국가에 체류할 경우 DS-260 미국 비자 신청을 접수하며 이 두 가지 모두 인터뷰 및 신체 검사를 마지막으로 EB3 수속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취업 이민 3순위인 EB3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미국 이민국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성공 이민 대표 번호 02-555-6155로 문의 주시거나 성공 이민을 검색해 주세요. 미국 이민은 성공 이민입니다. 감사합니다.